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시종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 이유보다 안 올 이유를 뽑으면 사실 더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새가족 교육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들여서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부심은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인생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서울대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리 멀다고 지방대 가겠습니까? 세를 내서라도 내가 자취를 해서라도 서울 올라오잖아요. 그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고 그런 병원이 있다면 사실 돈도 그 다음인 거잖아요. 거리도 그 다음이잖아요. 내가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서 교회가 사실 예원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정말 창문만 열어도 십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굳이 내가 예원교회까지 올 필요가 있어? 라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 사주 교육이 끝나면 원래 난 다니던 가까운 교회로 갈 거예요 해서 정말 지난주도 그렇게 해서 가신 분이 계세요. 그걸 제가 막 협박하거나 억지로 막 설득시킬 수는 없지만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내 인생에 해답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정말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주신다면 저 목사가 사기치는 건 아니구나 이거 들리실 거예요. 예, 저도 오늘 동기 없이 또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월 12일이에요. 둘째 주라서 저는 이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기독 용어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찬양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문화가 조금 익숙하신데 다른 종교에 있다 오신 분들은 교회라는 건물도 낯설고 찬양도 낯설고 모든 게 다 낯설 거예요. 여기 와 있는 내 자신도 가장 낯설실걸요. 내가 뭐 언제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앉아있는 그런 체질은 솔직히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예, 모든 게 낯설실 건데 그래도 뭐든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좀 지속해 주시고 조금 듣다 보시면 조금씩 귀가 열려지실 거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구원의 축복과 확신이에요. 구원의 축복과 확신.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구원.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뭐 10원에서 1원 뺀 구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은 어딘가에 내가 빠져있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보통 구원받은 거는 죄 문제 해결받고 보통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또 그런 굉장히 광의적인 표현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선물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선물이 하나 도착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선물이 왔으니 선물을 뜯어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선물이 왔어. 그럼 이거를 이제 딱 뜯어 보셔야지. 오시면 입어야 되고 먹을 거면 먹어야 되는데 구원이라 선물은 왔는데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엄청 열심히 다니지만 정확하게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막연하게는 알아.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되게 막연하게 예수를 믿거든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 선물이 왔으면 뜯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구원이라 선물이 띵동하고 도착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포장을 풀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1만 시간이 대략 매일매일 3시간씩 한 10년. 그런데 우리 동네 중국집은 여전히 20년 해도 맛이 없어. 우리 동네 이발사 아저씨는 30년 했는데 여전히 잘 못 깎아. 그분은 1만 시간이 아니라 2만 시간, 3만 시간은 됐거든 솔직히. 근데 왜 안 되냐. 계획된 시간, 계획과 집중된 1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라는 시간이 가서 뭐 시간 땜빵하고 왔다고 해서 우등생 되진 않아요. 내가 집중해야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공부해야지. 뭔가 계획된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도 내가 이래봐도 한 30년 신앙생활했어. 이래봐도 내가 뭐 한 20년 교회 다녔어. 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칫하면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년을 다니고 한 번을 와도 계획된 집중된 훈련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느냐, 아니면 교회당이라는 요 건물을 20년, 30년 뺀질뺀질하게 다녔다고 해서 막 구원이 그냥 저절로 받고 저절로 축복과 응답이 굴러오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는 잘 있으면 저 개그의상은 탔었어요. 저 공부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개그의상은 탔다요. 또 근데 저 매일매일 학교 일찍 가거든요. 근데 우승상 안 주대요. 개그상만 주대요. 그 왔다 갔다 열심히 한 건 좋아. 뭐 자세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왕 갔으면 개그상 탈 정도로 열심히 다녔으면 내 공부를 좀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 똑똑해졌다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도 한다요, 제가. 이게 좀 눌려서 커서 그래. 보통 사람들 이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집중하고 하려는 건 좀 의욕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되고 하려고 하는 열정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좀 무기력했던 막 눌려서 막 이런 사람. 그러니까 유교문화 속에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키는 건 잘해. 근데 창조적인 거 못한다요. 거의 저희 그냥 다 그렇게 컸잖아요. 보면 아홉 가지 자리도 하나 못하면 엄청 혼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컸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자존감도 회복되고 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다 보니까 이게 뇌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똑똑해졌어요. 조금 제가 똑똑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그냥 내가 사주 뭐 땜빵 하러 막 아마 그래 이제 두 번 남았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끝난다 막. 그럼 나 이제 예원계 끝이다 막.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막 얼마나 기대하시면서 이제 두 번 한 번 막. 인도자랑 약속한 거는 있고 진짜 관계는 있으니 그냥 안아줄 수는 없고 얼마나 여러분 끌려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나 진짜 여러분들 온 거 보면 난 참 저도 목사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아니 우리 그래도 하나님 믿고 믿음이 있고 뭐 막 뭐라도 체험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하잖아요. 아니 뭐 체험도 없어 아니 믿음도 없어 뭐 난 딱 다니던 교회도 있고 뭐 다니던 다른 종교도 있는데 굳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다. 아,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인도자와의 이 찐 관계 때문에 오신 거지. 나 참 사랑스러워요. 우리 새 가족분들 보시면 나는 안 왔을 것 같아. 나는 뭐 솔직히 새가 이 인도자 날 데리고 온 이 지인 사실 뭐 친한 건 친한 거고 예수 믿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종교의 자유까지 그 친구한테 뺏길 필요는 없잖아. 나는 안 왔을 것 같아.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엄청 공감하신다. 엄청 공감하셔. 나는 대단하다고 봐요. 진짜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난 도망갔어. 전 안 왔어.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전 이 만남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만남. 이런데 제가 적어놓지도 않은 메시지예요. 여기다 제가 조금 막 보충 설명 더 써놓거든요. 근데 그냥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새 가족분들 대단하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도 웃기만 씹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인연이고 뭐 이건 그냥 어쩌다 우연이야?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교회를 온다고 해도 와야 오는 거지. 솔직히 5월 가정의 달은요 온다고 해놓고 저 지금 1년째 못 오시는 분도 많아요. 올라 그러면 뭔 일이 자꾸 터져. 올라오면 비가 와 관절이 쑤셔. 올라 그러면 뭔 일이 터져. 분명히 어제까지 온다는데 아침 되면은 뭔 일이 하나씩 있어.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와야 온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거 우연이에요? 그냥 우리 의지예요?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거 여러분 본전 뽑아가셔요. 본전 뽑으셔. 그냥 왔는데 그냥 왔다가 가지 뭐 누구 좋으라고 가셔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악착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내가 다 받아갈 거야. 아마 요 정도. 다 드릴게요. 저 막 교육한다고 해서 막 수당 받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막 꽉 찼다고 해서 목사 뭐 10명 왔을 때보다 100명 왔으니까 돈 더 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목사는 양심상 진짜를 얘기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아주 악덕 사기꾼 목사 될 거예요. 야, 너 분명히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너 목사로 세워놨는데 왜 그거 들으려고 온 사람들한테 딴 거 얘기해. 이러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혼날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아무 동기 없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만 쏙쏙 나한테 득이 될 걸 다 챙겨가셔요. 자, 구원의 축복. 이거 교회에서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가르쳐줘야 돼요. 누군들 확신 있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누군들 축복 안 받고 싶겠어요? 사실 다 그 갈급함 갖고 오는데 오면은 사실은 이런 걸 세세하게 얘기해주기보다는 일단은 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좀 많이 하고 일단 좀 열심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건물을 되게 열심히 다녀요. 교회라는 건물을. 근데 20년 30년 봉사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나는 받은 응답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문제 하나 꽝 터지잖아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결국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흥민 선수 아무리 수학 잘해도 축구 못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해야지. 볼 잘 차야지. 그 교회도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엊그제 어르신들 할머님들 모이시고요. 효자치 했어요. 이 구청 같이 이거 해가지고 교회가요. 지역하고 협업해가지고 어르신들 영정사진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셔. 장수사진. 사진도 250분 찍어드리고 막 수건 막 몇천 장씩 뿌리고 되게 좋은 일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감해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봉사단체, 다른 종교도 참 많이 해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이미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리도덕 선행, 구제봉사, 술, 담배 하지 마. 이거는 세상에서도 캠페인해요. 금주금년 다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교회에서 말해줄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 안 하고 막 뭐 물만 받아놓고 막 싹 비워놓을 때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 본질은 술 담배 하지 마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럼 부모님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 가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너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 굳이 이 아침 시간에 왜 와서 내가 이걸 들어야 돼? 예수 믿으면 보통 어떤 축복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래. 어떻게 하면 확신 있는 신화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아무 확신, 의사가 막 수술하는데 제가 아직 초짜라서 확신이 없어서 의사가 그러고서 여러분들 막 쭉쭉 째고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한테 내 몸은 맡기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을 추진할 때도 아 저한테 투자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투자해 주시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사업이 될까 말까 인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확신이 있군요. 내가 확신이 있어 이거 떠나서요. 벌써 달라요. 확신 있는 분들은 말 한마디로도 영향이 가게 돼 있는데 오늘날 기독신자들을 가만히 주위에 보시면 멋지게 믿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찌질이 궁상으로 믿었고 보면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나나 도대체 뭐 영향력도 안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막 삶도 막 더 죄송해 더 지랄 맞고 막 삶도 막 더 사기 쳐먹고 막 인격도 막 엉망이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인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도 문제지만 교회의 목회자가 앞에선 리더들이 정확한 양들한테 길라잡이를 해줘야지. 예수 믿는 건 이런 축복이 있어. 그리고 너가 앞으로 이런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도전과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런 길라잡이를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욕먹는 거는 우리를 돌아봐라는 사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아이,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보면 왕따를 당할 요소들이 또 많아. 그럼 이제 왕따 당한 것 때문에 부모는 되게 속상하고 아이도 상처긴 하지만 사실은 보란 듯이 나를 갱신하는 기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게 지금 틈이 있는 거거든요. 약잡을 수 있는 틈이 생긴 거면 그 부분을 더 악작스럽게 발판으로 삼고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들도 많이 무너진 가정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혼 당하신 분들 보면 더 멋지게 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바람 피워서 남편이 딴 여자한테 갔어.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성도님 더 보란 듯이 일어나세요. 더 보란 듯이 딱 관리하고 더 예쁘게 꾸미세요. 그리고 더 내 미래 준비하세요. 그게 복수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로서 맞는 멘트인가요, 여러분? 왜 이혼했어요? 가서 다시 합치세요. 물론 이제 그런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 사건 오면 내가 더 보란 듯이 멋지게 쓸 수 있는 기회로 쓰셔야 돼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아팠어.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 미래까지 또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 나는 이중 피해자 돼요. 뭐든지 오는 문제를 나는 발판 삼아서 더 멋지게 딛고 일어서는 게 최고 복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요. 진짜 이거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본질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구원을 받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안 좋은 거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셨어요. 주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자 축복과 확신. 자 5월 가정의 달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사건이 그 강남역에서 그 애인이 살해한 사건. 수능 만점자. 수능 만점자. 이제 서울대까지는 아닌데 명문대 의대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이별 통보를 하니까 그 옥상대 갖고 가가지고 그 준비된 흉기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거 같고 살인을 시켜버렸어요.
예전에는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신학하기 전에 신학하고 나서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그때 현직 교사들이 많이 와요. 교육대학원이니까 다 야간이에요. 공부들 하고 밤에 와가지고 눈 뻘게 써 이제 교사들이 같이 공부해. 그럼 뭐라 그러면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이 힘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들이 사실 선생님들은 힘들어. 되게 힘든데 요즘 뭐가 힘들면 옛날에 막 공부 못하는 애들이 문제 일으켰잖아요. 근데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 아이들을 딱 선동을 해버리면 그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공부 못하고 까불고 이런 애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걔 혼자 그냥 소동 부리고 마는데 공부 잘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반 애들을 딱 몰아가지고 딱 선생님하고 맞짱 떠버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관계는 가르쳐야 되지만 또 상담을 배우러 오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또 상담해줘야 되니까 또 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훈육도 해야 되는데 또 상담가로서 품어야 돼. 그러니까 이중관계에 다 걸리니까 선생님들 그런 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눈이 뻘게 서 이러고 왔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똑한 아이를 바라는 교육, 현명한 악마를 만들 수 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는 공부 잘하면은 이거 쳐줘. 인격이고 자식이고 다 떠나서 일단은 공부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공부 잘해봤자 다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보다 차라리 내 전문성 하나 갖고 80세까지 일하는 게 더 나아. 100세 시대인데 너무 빨리 현직에서 내려오니까 아니 50대 60대 요즘 금융권 때는 막 40대 중 그러면 100세 시대 뭐해? 그 시간까지 뭐해? 그러니까 내 전문성 하나 확실한 게 낫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제가 전에도 어떤 사건이 한번 뉴스에 났으면은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아빠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면은 아빠가 내 김밥을 뺏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 약간의 잔소리도 했겠지. 근데 아빠가 마침 또 먹고 배고파서 먹는데 그 김밥을 하나 먹었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제는요. 우리가 공부 0.001% 정말 최상위권 아닌 이상은 내가 원하는 전문성 찾아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공부를 해서 내가 뭐 천재 영재 수준 아닌 이상은. 근데 지금 우리 기준은 너무 공부에 맞춰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도 오래 했었고 아이들 교육도 20년 이상 하다 보니 너무 많이 그런 게 아픈 거예요.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하나 지금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우리는 사실 살다 가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한 5, 60년 좀 살다 가면 가겠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떨까? 지구가 그냥 병동이 돼버리고 땅에 물이 다 병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동치미 하나 먹어도 옛날 먹었던 그 동치미 맛이 아니잖아요. 희한해. 똑같이 옛날에 먹던 그 맛이 아닌 게요. 그냥 물이 변질되고 땅이 변했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겁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떠나고 났을 때 이 시대를 어떻게 견디면서 살까 싶을 정도로 진짜 저는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너무 많이 무너진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해요. 이건 미리 복음 먼저 받고 기도 속에 있는 부모는요. 그 후대가 망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 제가 20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후대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봤으면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어요. 솔직히. 막 떼쓰고 해달라고 하면 그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요?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없는데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도를 이기지는 못해.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자녀를 끌고 가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녀들이 다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막 큰 애가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럼 우리가 막 자식 다섯 명이 다 정신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가 볼 땐 그거 살 일이에요, 솔직히. 근데 권사님은 그냥 늘 오직 예수, 늘 기도하시고 했는데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으면은 내일이면은 이제 오늘 이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돈 받아가지고 딱 트럭에다 짐을 다 실었는데 그 둘째 아이가 그 돈을 들고 튀었어. 전세돈을 들고 튀었어. 그 짐도 트럭에서 못 내리고 근데 사실은 구역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 엄마는 그 와중에도 구역 예배를 드렸어. 그 빈집에 사실 드릴 상황도 못 돼. 돈 두고 아들이 텄잖아요. 그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아들놈 잡으러 가야지. 이놈이 지금 어디 갈 만한 데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엄마가 뭐 하셨으면 기도하셨어요. 정말 나는 그 아이들을 찾으러 어디 박혀 있는 아들 모르지만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근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쓰고 이 아이들이 7일만인가 돌아왔는데 돈을 그대로 갖고 온 거 있죠.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지만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비밀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이렇게 한가하게 와서 앉아있을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되고 집 가서 일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축복은요. 그렇게 피곤하게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내 자녀, 내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절대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은요. 잔소리로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정말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시간 낭비 아니세요. 여기서 가족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뭐 그래봤자 IQ 150, 200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을 연결하세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일을 지어서 성취하세요. 없던 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버리시는 분이니까 그거 맛을 본 사람은요. 내가 굳이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은혜 받고 가셔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몸도 회복될 거고 저기 집구석의 문제도요. 나는 여기서 은혜 받고 갔는데 집구석 문제가 게이지가 조금 떨어져 있어. 아니면 막 더 폭발해도 괜찮아. 폭발했다는 건 보면은 이 골문 것도 터져야지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되고 있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으시면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얘기, 뭐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경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어요. 근본, 근본. 우리 보통 막 문제 오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어요. 이 근본적인 거는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꼭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우리는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예.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그거 제 말고 하나님 떠나서 원죄라는 걸 다 갖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상태로 태어나요. 예. 그리고 마귀 자식. 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우리는 다 잡혀 있다는 거 보면 마귀가 던진 덫이 있어요. 그 덫 이름이 사주팔자 운명. 이 덫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해결되지 않았고 재무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불통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참된 행복이 없어요. 분명히 남들보다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참 행복이 없어요. 아까 그 친구 보세요. 수능 만점자. 그 당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수능 만점을 어찌 받았잖아요. 이 친구가 비결을 많이 얘기를 해줬어. 이걸 많이 이런 거를 풀어줘가지고 그 이후에 막 이 수능 만점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꽤 영향이 있었던 그런 친구잖아요. 근데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인품, 인격, 삶, 그 다음에 어떤 집착, 뭐 사람에 대한 이런 거 막 내가 꼭 소유해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돼요. 아유 저거 하나 저 인품이 안 돼서 사람 찔렀구만 이거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 문제 아셨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요 인간의 의, 노력, 열심, 방법, 의로움, 선행 이런 거로 열심히 세상 살아요. 근데 이거로는 절대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람이 죽어가요. 막 목이 타서 죽어. 막 물 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막 금그릇 막 옥으로 만든 그릇에 물을 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에 담긴 생수 그 물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과 열심 방법 의로움은 어찌 우리 인생의 예쁜 그릇과 같아요. 이왕이면은 예쁜 그릇이 좋지. 이왕이면 선행하고 의롭고 뭐 좋고 좋은 일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근본 문제를 빠진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생수, 그렇죠? 생수가 이 갈증을 풀어주고 살릴 수 있듯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인간의 노력은 그릇에 불과해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 그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야 여기 서울대, 서울대상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수영 좀 해봐. 필요 없다니까요. 야 필요 없어. 진짜 예쁜 사람 빨리 나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빨리 나와. 이 사람 빨리 구해줘. 필요 없다니까요. 첫 번째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건질 마음 있는 사람. 수영할 수 있고 건질 마음이 있어. 수영 잘해도 나 건질 마음 없이요 하면 그냥 못 건져. 근데 건져줄 마음이 있고 수영까지 수영할 줄 알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잘생겼냐, 착하냐, 뭐 의롭게 살았냐, 거짓말을 잘하냐 못하냐 중요하잖아. 일단 사람을 건지는 거는 수영 실력과 건질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건 네가 얼마나 착하냐, 얼굴이 뭐냐, 좋은 대학을 나왔냐. 좋은 대학 나오면 좋지만 별개의 문제. 예를 들어서 너 예쁜데 왜 감기 걸렸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너 잘생겼는데 왜 코로나 걸렸어? 아, 뭐 잘생겼긴 했지. 그러나 코로나랑 감기랑은 상관이 없어. 그렇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야.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똑같아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의 착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의로움은 좋은 거긴 맞아. 근데 이거랑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는 안 맞아. 예, 하나님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아,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지. 우산 가는 거 타놓고서 서울 안 간다고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일단 처음부터 안 맞았어. 당초 엇갈리게 껴놓고서 왜 안 맞아? 처음부터 안 맞았어. 처음부터 제대로 껴야지.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착하고 뭐 세수빨하고 아침 10시부터 단추를 꼈어도 이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거 아무 상관없어. 오늘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산 거 아무 소용없어. 이미 단추가 난 처음부터 잘못 꼈어. 그러니까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결을 자꾸 시켜. 막 이 근본 문제에다가 막 착하게 살아야지. 아유 그래도 내가 뭐 착하게 살질 않아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뭐 아유 저 같은 게 어떻게 뭐 어떻게 천국을 제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천국을 가는 거지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새가족분들이 오시면은 막 이렇게 우울증도 있고 자살 충동도 있고 그다음에 암 환자들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응원해 주지 않는 불신 가족들도 많아. 여기 오려면은 진짜 눈치 봐야 되고 딴 거 약속. 그래서 어느 남자분은 추리닝 입고 있어. 추리닝 한 번에 교회 온다고 멋지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성경 끼고 왔다가 이제 또 이 미신과 무속과 이 굿 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와이프가 어디 가는 거야? 딱 보니까 교회 가거든. 막 성경책 푹푹 찢어버렸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그다음부터는 목욕탕 가는 것처럼 추리닝에다가 이러고 와요. 바구니 하나 들고 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입고 오는 거 이해해 주세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이프분이 그 이후에 무병이 와가지고 그 무당들 안에 신병 같은 거 있죠. 안 먹는데 계속 배가 아파. 그리고 귀신이 재우질 않아. 그 집 가보니까 부적이 따다다다다다 엄청 붙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분이 복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눈에는 막 귀신이 창문 넘어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안 먹어서 위에까지 토할 정도인데 계속 배는 아파. 먹이진 않지 재우진 않지 거기다가 진짜 무당 된다니까요. 신예림 받고. 이분은 정말 저희가 가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교회에 오면 성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그건 거꾸로 돼. 남자분이 먼저 와서 와이프가 그렇게 복음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무병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회복됐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근거 오늘 세 번째 거 3번에 보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게 오늘의 아주 핵심이니까 요거를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셔요. 저는 최수정 목사예요. 최수정이라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홍길동 부장님 회사 가면은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정확히 아시고 가셔서 주변의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한번 폼 한번 잡아보셔요. 너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니야. 그러면요 한번 설명해 봐라. 너는 그래도 나보다 오래 다니지 않았냐. 이러면요 이거를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냐 안 해주냐 한번 물어보시오. 그 약간 말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루 갔다 왔다. 그래도 나는 다 안다. 너는 어디 예수를 그렇게 믿노? 이러면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뻔대로 한번 보여주시라니까. 진짜요. 그래서 이게는 신앙생활은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다녀도 최대로 다녀야지. 책을 내가 10번 읽었는데 그래 그 책이 뭐 말하든 모르겠어 나 10번 읽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을 읽었는데 정독해서 읽던지 아니면 목차만 봐서 정확히 책의 흐름을 깨던지 정확한 한 흐름만 깨던지. 근데 이게 잠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막 교회 오니까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피곤한데 또 응답은 없어. 그리고 몇십 년 믿으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근데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자. 저도 물갈수에 고들정자 써요. 우리가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대요. 근데 이 직분은 어떤 놀라운 축복이면 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아까 제가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라는 문제 말씀드렸고, 사탄, 마귀, 요 사주팔자 운명이 우리가 다 잡혀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근본 문제인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떠났다가 만나고 죄 문제도 해결받고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사주팔자 운명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는 단계가 되어져요. 그럼 저는 이 좋은 걸 어떻게 자랑 안 해요? 이거 돈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건데, 요거 교회가 얘기해줘야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발음도 안 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새 직분. 근데 세울 때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왕이라는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앞에 참자, 약간 유일성의 의미로 참자를 이렇게 붙여요. 참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하나님 떠난 거를 만나게 해주셨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지옥이에요. 최고 지옥에 내 죄를 지워버리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 노릇하는, 세상의 왕 노릇하는 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걸 우리가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예요. 요 문제 세 가지에서 건짐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축복과 확신도 있는 거지. 구원도 안 받았고 하나 자녀도 안 됐는데 뭔 축복이요?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없잖아요. 뭐든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최송 목사 위에서 믿지 마세요. 그 옆에 인도자 위에서도 믿지 마세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데, 야, 내가 옆에 물고기 위에서 들어가 줄게. 뿌리 뽑힌 나무가, 야, 너가 하도 원하니까 내가 땅속에 뿌리 내려준다, 야. 이거 없어. 물고기가 산을 하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 살길 찾는 거예요. 나무가 땅속에 내려, 누구 위해서, 아니 내가 살려면 땅속에 뿌리 내려야지. 여러분, 10시에 교육이 있으니까 믿고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사람의 약속도 믿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야, 네 선행, 네 노력으로 안 돼. 너 그렇게 인생 살아봤잖아. 늘 산 넘어 산이었잖아. 이제 나한테 무거운 짐을 다 맡겨줘. 내가 다 그 짐을 짊어줄게. 말만 들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면 끝나요. 예, 뭐 구제봉사, 선행, 헌금 안 하셔도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눈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아무 느낌 없으시죠? 여기서 뭐 갑자기 디도스가 땡겨요, 뭐가 보여요, 들려, 큰일 나요. 아무렇지도 않으셔야 돼요. 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뤄요. 구원은 되게 쉬워요.
심플한 거예요. 이제 구원이란 선물이 도착했고 그 안에 담긴 포장을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 자녀에게 일곱 가지 축복이 있어요. 자,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죠. 예, 이제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취인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큰 인간이 여러분 뱃속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세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 생각과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끌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아니에요. 내가 A를 구할 때 하나님 때로는 A, 오케이! 바로 들어주실 때가 있는데 난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야, 아니야. 너는 A가 필요한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는 B가 훨씬 좋아. 사실 다른 걸 주시는데 우리는 B는 응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난 무조건 A가 필요한 생각.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전천으로 보실 때는 B가 필요한 거야. 그 내가 A를 구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A 플러스 플러스 기다려. 더 좋은 걸 내가 줄 테니까 지금 아니어도 좀만 기다려봐.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우리는 무조건 A는 바로 A 줘야지 그게 응답을 생각하는데 땡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된 것도 응답일 때가 많아. 예,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셨습니다. 네 가지 권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뭔 일이래요? 아까는 사탄에게 덮여서 사주팔주 운명에 살았다면 이제는 사탄을 꺾을 수 있는데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우울해. 우리 집안이 끊임없는 우한 지고가 오고 자식이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뺏는 사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탄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다는 거 보면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뭐 최수정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사단이 너나 물러가라 이럴 거예요. 너나 물러갔어요 이럴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요. 이거 엄청나요. 진짜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우아지고 저주세요. 우리 후대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중독, 저 정신문제, 자살 충동 하나님. 저 햇소리 한잔 하고 앉아있고 저 정신문제. 집집마다 여러분 완전 콩가루예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돼. 아 이게 사단이 여태까지 우리 가정을 우린 피해자였구나. 가해자가 있었구나. 예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용해 본 분들은 그 맛을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건 날개 달고 막 이런 막 뭐 사단 이 천사가 보이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늘 군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빚 문제 있어요. 오늘도 경제 문제. 오늘도 뭐 중요한 거 선택하고 사업적인 거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죠?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 주셔서 난 한 번도 안 가본 오늘이란 날이지만 하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헬퍼로 딱 천군 천사를 붙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늘 배경에 나타나요. 천국 시민. 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아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모르겠네 이거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겠네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천국 생명체계 홍길동 이름 세 글자가 그냥 바로 기록이 돼요. 나는 이미 보장받고 가는 인생이에요. 이미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이미 여러분 축구 경기 이긴 거랑 이기려고 싸우는 거랑은 다르다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을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한다는 건 하나님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와 예언기 오고 예수 믿더니 얼굴에 힘이 있어졌어. 어? 그리고 아, 저 분명 저 집은 저 집구서 저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해 저 집 응답받네. 분명히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들 인도자들 따라오신 것도 인도자 보니까 뭔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영향 받은 것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도 오늘 기둥이 두 개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기둥이 없으면 건물을 위험한 것처럼 다섯 가지 확신한 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거랑 같아서 기둥 역할이에요. 기둥이 있으면 신앙에 견고히 쓰는 건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확신.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확신.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 아들, 아들. 우리 집은 딸만 넷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제 보통 어르신들은 이래요. 아이고, 야, 우리 집은 다 틀렸다. 우리 집은 아들이 없으니 다 틀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걱정 마세요. 여기서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니? 그럼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는요, 여러분 감정 기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늘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구원 안 받았나 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속상한 하나님 자녀일 뿐이야. 아직은 경제 문제 속을 쐐기는 그냥 아주 왼수 같은 아들놈이 집에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 영접하셨죠? 그럼 여러분 무조건 구원 받았어요. 무조건 천국 가는 티켓 따셨습니다. 무조건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습니다. 자, 인도의 확신은 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해봐. 네 명철, 네 지식 의지하지 마. 네, 너가 범사에 모든 일을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인정해봐.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신대요. 하나님 그럼 지도하신다니까 내 사업도 지도해 주세요. 내 학업도 지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대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주신 줄 믿어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남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뒷장에 보시면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기도해놓고서 아이고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네. 아이고 뭐 되겠어? 그러면요. 불신앙도 믿음이야. 안 된다고 너무 확실하게 믿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기도했으면은 믿으셔야지. 막 다들 막 와가지고 하나님 내 경제 문제 여기 보따리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 아버지 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멘. 나가면서 아 가만 있어봐. 내 경제 문제 이거 이거 그대로 또 짊어지고 나가는 건 똑같아. 하나 앞에 그대로 다 고해놓고서 또 그 문제는 그대로 끌어갖고 또 내가 나가. 그리고 또 일주일 밤잠 못 자면서 또 끙끙 앓아. 아니 하나님이 보따리 내려놓고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보따리 우리는 그대로 또 싸고 또 나와야 돼요. 우리 체질이 못 맡겨 못 맡겨.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을 꼭 가지셔요. 그 사죄 확신은요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거 엄청 잘못된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야 그 죄를 내가 십자가의 피로 해결했는데 왜 아직도 너는 미결이냐 그렇게 섭섭해 하시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로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사단은 그거 계속 건드려요. 너 예수 믿고 뭐 잘 된 거 있어?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너 그 기도 응답 받아봤어? 네 안에 자꾸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사제 확신 못 갖도록 만들어요. 자, 이 다섯 가지 확신 앞글자만 따보면 구인승기사. 몇 인승 기사, 그 인승 기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요거는 없고 요 아니요. 다섯 가지 종합제트로 딱 묶으셔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굳이 말한다면 일단 구원의 확신. 나 하나님 자녀 됐어.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요거는 절대 타협하지 마셔요. 자, 다섯 가지 확신 가는 비결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어야 된대요. 근데 들음도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럴 때 믿음이 자라지 그냥 뭐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키 크지 않잖아요. 뭘 먹어야지 성장하듯이 말씀도 그냥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 희한하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꾸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정에 나쁜 기운들이 다 떠나.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꾸 사용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 드릴게요. 사람은요 25가지는 주어진 시간에 산대요. 이게 보면은 우스갯소리를 만든 거예요. 성경은 없어요. 소에게 너 60년 살아라. 그리고 개에게는 30년 살고 원숭이에게 30년 살려는데 동물들이 욕심이 없어. 어이구 재롱 떨면서 30년을 어떻게 살아. 나는 15년은 반납할라요. 그래서 원숭이는 15년 정도 수명이에요. 그리고 개도 보면 보통 15년. 한 살이 보통 7.5세니까 15년 정도면 100살 넘잖아 개들은. 개가 30년 산다는 얘기 없잖아요. 신이 한 30년 살아. 어우 저래 집 지키면서 30년은 너무 과해요. 나 한 15년 살라요. 그래서 또 15년 버렸네. 소 너는 열심히 일하면서 60년 살아. 저는 30년만. 다 버렸어. 욕심이 없어. 근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 나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다 살라요. 이제 기본으로 이제 25년 줬거든.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이제 80년 살면서 25년은 개념 없이 살다가 15년은 이제 개처럼 집 지키고 소처럼 30년 일하다가 이제 노년에 이제 원숭이 이제 손주들 앞에서 재롱 떨면서 15년 살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냥 다 비슷한 이런 패턴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80년이라는 인생 속에 예수 믿고 영원한 세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갈 수 있는 우리를 그 다음 세계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까지 축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자녀 일곱 가지 축복 우측 기도문에 제가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넣어드렸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흐지부지 사지 마시고 이왕 믿는 거 영향력 주고 확신 갖고 신명나는 신화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